안녕하세요. 저는 얼로이 스노우에서 얼로이 데크를 타고 있는 손리누라고 합니다. 저는 베이스는 하이원에서 타고 있고요. 작년에와 똑같이 이 비범 1호2 모델을 올해도 이렇게 받아서 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네. 올해 1617 시즌에 나온 이 비범은 일단 보면은 베이스 부분이 좀 깔끔해지게, 이 검은색 베이스 부분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올해는 좀 깔끔하게 베이스가 잘 나왔고요. 탑시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일해 화이트를 써서 뭐 좀 밋밋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좀 금테 비슷하게 색깔을 넣어서 중간에 이제 얼로이 마크도 넣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고 좀 멋있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버전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플렉스가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하게 낮추면서, 그렇다고 해서 또 라이딩은 작년보다 뭐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낮게 이렇게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는데요. 제가 먼저 저번 시즌 3월 말에 테스트 버전을 타본 결과 그라운드 트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힘을 줘서, 플렉스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라운드 트릭을 조금 더 하시기 좀 편하면서, 라이딩은 또 급사에서 라이딩 할 때 엣지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털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최소로 해서 팝이면 팝, 뭐 라이딩에 엣지면 엣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조금 더 사용자가 덜 힘들면서 편하고 재밌게 탈 수 있도록 올라운드 데크로 이번에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조금 더 많은 라이딩, 좀 더 쉬운 라이딩과 좀 더 높은 팝을 끌어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는데, 올해 비범이 작년보다 훨씬 더 편하고 많이들 이제 타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저도 올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라이더이면서도 타고 있는 입장이어서 많은 저도 기대를 해보고 영상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617 시즌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. 뭐 날씨가 따뜻해서 아직 오픈 안 한 스키장도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른 스키장도 이제 또 오픈되고 또 이제 스노우보드 재밌게 탈 수 있는 이제 또 시즌이 왔습니다. 다들 안전하게 얼로이 데크 즐기시면서 즐겁게 타시고 저랑 또 스키장에서 뵐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탔으면 좋겠습니다. 곧 뵙겠습니다.